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노을입니다. 오늘 충청남도 홍성군 남당리항에 와 있고요. 여기서 그 남당항에서 천수만에 있는 그 죽도라는 섬을 방문하려고 왔는데요. 오늘 주말 이후에 하는데 요거는 그냥 평일 시간인데요. 12시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13시 타려고 그랬더니 12시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갖고 주말에는 조금 더 추가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면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요. 예, 조금 5분 전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면 신분증 하고요. 예예. 승차 신고서 작성하셔야 되고 요금은 만원입니다. 왕복. 네, 보시고요. 자, 제가 시간이 되었고요. 빨리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시니까요. 바로 탑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배가 도착했네요. 여러분, 주말에 열심히 일하시고 주말에는 여러분 여행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일 여행인데요. 죽도라는 사람은 천수만의 보물섬이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고 또 남당리에서 수산물도 많이 드시고요. 대게라든지 여러가지 어족자원이 풍부합니다. 지금 주말인데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여기서 식사하시고 이제 잠깐 들렸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죽도에서는 한 5시 정도면 나올 수 있고요. 오는 거는 이제 배편이 시간은 상관없으니까 네, 나오시면 됩니다. 저 둘레길이 지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40분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한번 여기 천수만에 있는 죽도섬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둘레길을 여행해 보겠습니다. 파도가 높지는 않고요. 네, 갈매기가 지금 날아다니면서 혹시라도 과자라든지 먹을 것이 있는지 예,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모니터링을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댓글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고요. 이제 봄이기 때문에, 여름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 또 해외에 제 구독을 하시는 44개 나라에서 혹시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또 한국에 오시면 이 죽도라는 섬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섬이고요. 홍성 천수만이 품고 있는 보물섬입니다. 지금 12시가 다 돼갑니다. 3분 전이고요. 이제 출발하면 10분에서 15분 정도니까 긴 거리는 아니고요. 제가 재보니까 한 2.7km? 만에 2.7km입니다. 직선 거리로. 예,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를 타기 위해서는 항상 신분증하고요.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신분증 없으면 여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인으로 인정한 운전면허증도 가능합니다. 한번 너무 빠짐없이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필히 기피 해야 되니까요. 사고 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꼭 기입을 해야 됩니다. 저쪽 천수만 끝에 가면 그 보령 화력발전소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여기 부두가 그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 뻘이 차갖고 그 뻘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배가 그 안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부 항해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승선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는 크지는 않습니다. 남당 죽도 홍주 해운이랍니다. 혹시 이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오시려면 홈페이지에 홍주 해운이라고 치시고요.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은 휴무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또 계절별로 틀리니까 겨울철에도 우리가 승선할 경우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풍량주의보라든지 날씨 관련돼서 꼭 알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승선하기 위해서 여기 승무원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발판이 지금 미끄럽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흔들리는 데다가 균형감각을 잃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선권하고 승선신고서 이제 여기 승선하고 해서는 승선 신고서 하고요. 아, 신분증을 이제 보여주세요. 신분증을 먹으러 갔다가 여기서 있어. 지금 승선할 때 그 영수증하고 신분증도 꼭 확인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바닷가니까요 빠지지 않도록 조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됐나요? 네, 저도 확인했고요. 여러분 빠지지 않도록 여기가 그 상당히 흔들리니까요 잘 보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실 때도 항상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여행 오신 분은 한 팀 한 분 한 분 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확인했어요. 이분 보여드렸습니다. 네, 네. 다 확인했어요. 자, 이제 승선해서 맨 위층으로 올라가서 전체 전망을 해보고요. 여러분들과 라이브로 생방송 해드리겠습니다. 낚시 오신 분도 있네요. 파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제 배가 출발하기 위해서 백고동 수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 루키 됐군요. 아, 루키. 누워서 갈 수도 있고요. 앉아서 갈 수 있고, 익스트라고 그래갖고, 나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시원한 바닷바람이 최고죠. 와, 좋다! 안녕하세요. 여기 여행 오셨어요? 예. 예,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데, 죽도섬 가세요? 예? 예, 어디서 오셨어요? 홍성? 가청들도 오셨네. 자, 갈매기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자, 이제, 승착장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승착장에서 제가 후진하면, 저 성입니다. 저 보이는 성. 멋있는 성입니다.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충분하게 1시간 30분 정도에는 한 바퀴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가면 주민도 한번 인터뷰 해보고요. 생활하시는 분들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여기 관광객 있으면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아, 아이들이 신났습니다. 갈매기에게 새우깡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배가 흔들리기 때문에 또 잘 잡으시고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셨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예산에서요. 예산? 예. 멀지 않은 곳에서 오셨네? 예. 거기는 처음이세요? 예. 어디 구경하셨어요? 예? 평소? 처음이요. 처음이에요? 예. 네, 누구하고 오셨어요? 우리 딸하고요. 딸하고? 아, 즐거우시겠네요? 예. 손주도 있어요? 예? 손주? 예, 예, 예. 아. 친손주입니까? 외손주. 외손주. 네. 어머니는 이렇게 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섬으로? 네, 경도도 갔다 왔어요. 아, 갔다 왔어요? 네. 경험이 많으시군요. 네. 네. 가족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 네. 네. 사진도 많이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도 가면 포토존 많거든요? 네? 처음에 사진 찍는 네. 포토존이라고 그래요. 네. 예, 거기도 많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갈매기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올 것 같습니다. 꽃밭 친구가 마꿀입니다. 새우깡 신났습니다. 와! 또 멀리 던져야 되는데 아래다 하니까 새가 한번 그 기류를 타야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바다에 다시 날려가기 힘듭니다. 아, 신났습니다. 꽃밭 친구 와, 나이스. 한 번 더. 와, 못 잡았네요. 이렇게 높게 올리셔야 돼요, 높게.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리셔야지 밟았습니다. 새우깡 다 소진할 것 같습니다. 우리 꼬마 친구가 멋지냐고 다 새우에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배 타시는 분이 보트에서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여기 섬까지 우선이다 보니까 잘 통화되어서 라이브가 되는지는 모르겠고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라이브 전파가 닿으면 라이브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남방향에서 지금 계속 멀어지고 있는데, 예, 한 3분의 1은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촬영한 홍성 스카이 타워라고 해갖고, 위에 65m 전망대인데요. 저쪽에 있습니다. 여기도 가볼만 하고요. 노을 전망대도 저 앞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아, 참,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화창하고요. 예, 하늘도 푸고요. 예, 바다도 푸고요. 새가 몇 마리입니까? 와, 이거는 색깔이 틀리네요. 또, 이제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이제 죽도가 다 왔습니다.
보시면 코트존 같은데요. 저기서 보시면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와, 완전 절벽 위에. 와, 너무 멋있습니다.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네요. 낚시 하신 분도 있네.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되고요.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가 안전이니까요. 네. 아, 저 오토바이를 갖고 오니까 여기서 머무르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내릴 곳은 왼쪽 같습니다. 이제 준비를 해볼까요? 제가 먼저 내려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아가고 와, 정 위치에다가 딱 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으로 집어넣지? 제가 좀 먼저 내려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내리면 될까요? 아니야, 기다렸습니다. 예. 네. 네. 나오는 배는 1시 반에 있나요? 아, 이따 7, 저기 5시까지 있어요. 시간은 아무 때나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1시 반 있어요. 1시 반. 그렇게 급하시면? 아니, 아니, 예, 예, 제가 대기하고. 네네. 아우, 여기야 멋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아, 여기 주민이신가요? 주민이신가요? 네. 혹시 좀 여기 좀 한번 가볼 만한데 좀 여쭤보려고요. 저쪽에서 오른쪽으로 오시면 돼요. 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예. 아, 그래도 좀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네. 황천 사람입니까? 황천이요? 네. 여러분, 이제 배 타고 왔으니까 이제 내려서 이제 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광천 분이 조금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저 말씀 좀 드릴게요. 유튜브인데요. 오늘 이거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어느 쪽으로 이렇게 돌고 어디가 좀 좋습니까? 저쪽으로 돌으셔야 된대요. 야, 저기 다리 있는 느낌? 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예. 그리고 어디가 사진 찍기가 좋을까요? 저기 갔을 때, 올라갔을 때 뷰가 그쪽이 괜찮고. 와, 좋아요. 이거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 곳은 괜찮고. 여기도 가보셨나요? 아, 이쪽까지 저희 안 갔어요. 여기 있던데? 그쵸? 오늘은 여기는 못 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시간은 5시까지 있거든요? 아무 때나 타셔도 되는데. 아, 그래요? 네, 모르셨구나. 아, 예. 고맙습니다. 어우, 등대가 멋있네. 등대가 멋있네요. 제가 그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요. 버스는 한 40분 정도 호송역에서 남당리까지 해서 오고, 남당리에서 또 여기 그 매표소까지 한 1km 정도는 걸어왔네요. 잠깐 쉬어가고, 네. 커피도 마시고요. 물도 먹고 오겠습니다. 한번 이쪽 가서 볼까요? 필요해?
제가 지도로 봤을 때는, 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아름다운데요. 이렇게 그 평면에서 보는, 시야에서 보는, 아, 이 섬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아, 깔끔하게 정리정돈 잘 되어 있고요. 네. 시설 보완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도 사진 찍기 좋을 것 같으네요. 그 저녁 때 그 서쪽 방향으로 노을이 칠 때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타고 온 배가 홍주 해운입니다. 저는 이쪽이 뷰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우리 여행하신 분들은 저쪽 코스로 해갖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풍력 발전 쪽으로 해갖고 섬 둘레길로 돌아가고 쭉 여기까지 온 다음에 배를 타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넉넉하니까요. 예. 들어올 때는 시간이 맞춰서 들어와야 되지만 나갈 때는 마지막 배가 5시입니다. 계점에도 틀리고요. 여기 섬이나 어촌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쪽도 외국분도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제가 저번에 원산도 쪽으로 해서 갈 때는 외국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섬에서 배를 이렇게 한번 타보신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분이고요. 그분도 일을 하시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꽤 오래 계셨던 분인데 한국말도 좀 배우셔야 되는데 섬에 있다 보니까 말이 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뭐 같은 대화를 하다 보면 예, 늘지가 않죠. 한국 사람하고 자꾸 접하고 배워야 되는데 예. 그분들은 돈을 벌러 왔지만 그 한국 문화를 좀 배우려면 한국에 있는 동안은 한국말을 좀 배워서 가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유튜브인데요. 어떻게 가져가고 같이 오셨나요? 네. 아까 보니까 뭐 좀 이게 접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아, 네네네. 신분증으로 안 받았어요. 아, 그러세요? 네, 어떻게 공수했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천안이요. 천안이요? 네네. 하천도에서 오셨네? 네. 천안 어디쯤? 원성동이요. 원성동? 네. 아, 이렇게. 유튜브 어디 채널이요? 예, 미스터 노을입니다. 미스터 노을. 미스터 노을. 아. 네. 하겠습니다. 예, 지금 나방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얼굴 나오셔도 돼요? 네. 얼굴 나오셔도 돼요? 네, 네. 아, 괜찮으세요? 네.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엄마가 연세가 85시요. 와. 건강하세요? 네. 네. 86시예요. 86. 오, 되게 놀랐어요. 네. 네. 미스터 노을 5자입니다. 노을. 미스터. 미스터. 시, 예, 시군님이니까요. 네, 노을. 어머니 같이 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셨어요? 네. 읽은 것 같은데. 어떤 거야? 예. 이거 맞아? 예, 들어가셔. 이거 구독. 구독. 구독 안 하셨어요? 구독 좀 해주시고. 네. 구독. 예. 네. 지금 요거 같은데? 그래요? 나방. 네. 아, 네. 많이 보세요? 네네. 유튜브 많이 봐요. 동영상 넘기게 하시고. 네. 네, 광고. 아, 알겠습니다. 예. 뭐 여기 인사 좀 하시죠. 네. 또 보시는 거. 하루 되십시오. 가족 같아요. 또 있으면. 네. 네. 네, 조금 늦습니다. 네. 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네. 딱 구독자 또 한 분 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섭시크 라이크, 좋아요, 구독,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아, 섬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네요. 네. 1번 쪽에서 2번 쪽으로 가서 3번 쪽으로 올까요? 아니면 5번 쪽으로 갈까? 아, 해안가 한번 올라가서 보고요. 예, 10번에서 11번 쪽으로 한번 오는 걸로 하고, 네, 저쪽 끝에도, 아,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남쪽 방향 같습니다.
그리고 6번은 태안 안면도 방향입니다. 네, 그러면 1번이 선착장, 2번이 조망쉼터, 네, 그 다음에 독살 체험장, 독살이 뭘까요? 또 태양광 발전소가 있고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딪혀 보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요? 배 타러 다 달려 주세요. 제가 한 시간 정도 해서 다시 한번 끊고 여러분에게 라이브 방송을 틀까 합니다. 또 이게 열을 받다 보니까 송출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예, 여기 여행 좀 처음 왔는데요. 여기 주민이세요? 어르신이고요? 네. 아, 네. 지금 좀 어떻게 성수기인가요? 성수기라고요? 아, 지금 그 활성화 여행분들이 많이 오시고 네. 여기 아, 많이 와요. 아, 성수기. 요새 네. 겨울 같지 않고 조금 네네. 날이 풀어지고 따뜻하니까 손님들 많이 오셔요. 네. 주로 어디서 많이 오시나요? 모르지, 어디서나 각지. 오늘은 인천에 네. 갔다 오는데 모르겠네요. 네. 어머니는 이렇게 앉아갖고 오늘 점심때인데 식사하시고 이렇게 앉아서 이런 거 팔아야지. 아, 팔아야죠. 안 사가. 안 사가.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사고 저것도 사야 하는데 예. 아, 징그럽게 안 사. 아, 제 방송 보시면 좀 징그럽게 안 산다고 그러니까 징그럽게 좀 사주세요. 좋아서 이런 거 좀 팔아줘야 돼. 네네. 내가 듣는데 아, 이런 데 오셨으면 이런 거 좀 팔아주고 와야 원래 네. 기본이지. 맞아요. 또 널로 오셔갖고 이거 이거. 어머니 그럼 자랑 좀 해주세요. 이거 뭐 이건 뭡니까 이름이? 젓갈. 예? 반지락 젓갈. 아니 좀 이렇게 좀 보여주시고 뚜껑도 열어보시고 싱싱한지 가격도 알려주시고 그래야지. 안 팔아준다고? 야. 와. 다른 거 아무들이 해서 네. 직접 담는 거. 네. 아. 15,000원. 15,000원. 아, 싱싱합니까? 싱싱하긴 하세요. 어머니가 직접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여기 와. 다, 저기 할머니들 다 이거지. 네. 예, 15,000원 이거 택배도 가능해요? 아, 택배 같은 건 노인네가 못해. 네. 그러면 어떻게? 택배로 예, 받고 싶은 거는? 오셔서 사가는 거. 오셔갖고 사가야 할 수밖에 없다. 아유, 죄송합니다. 예. 여기 오셔갖고 사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바람도 쐴 겸 오세요. 우리 어머니 얼굴 도장 좀 찍을까? 예. 네. 네, 찍어봐. 팍팍 찍어볼게요. 네, 어머니 그럼 여기 몇 년 사셨어요? 여기요? 네. 지금 83살이니까 20살이 여기 왔으니까 20살? 20살이 시집 왔으니까 어디서 시집 왔어요? 저 안면도에서 안면도에서 여기로 왔어요? 예. 아유 섬에 섬으로 오셨네? 그때도 섬이었잖아요 안면도가 어머니 계시고 섬 아니지 안면도는 예, 지금 육지가 됐지만 육지였지. 예. 예. 그랬으니까 뭐 꽤 오래됐지 뭘 어머니는 그러면 이렇게 항상 주말에 이렇게 파시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 파시는 거예요? 매일 안 팔아요. 주말만 네. 이제 바다에 나가서 또 캐갖고서 이제 까서 또 젖을 담아야 하니까 네. 주말만 나와서지 네. 수요일, 일요일. 어머니는 주로 여기서 뭘로 해갖고 생활하세요? 여기서? 네. 이런 거 해서 그냥 이런 거 해서? 생활하고 이제 할아버지 오고 저 배 갖고 생활하다가 아, 어르신하고 나이가 잡섰으니까 이제 다 이제 네. 적고 네네. 이제 편안하게 사는 거요. 편안하게 살아야죠. 그것만 해다가 이제 심지풀이도 해서 이렇게. 이거는 어머니 용돈? 할아버지랑 따라 용돈, 병원이 된 거. 아, 어머니 비상금 아니까? 에? 비상금. 비상금? 비상금 아무 새도 없어 이거 팔아갖고. 네, 어머니 여기서 섬에서 오래 사셨는데 불편한 거 없으세요? 옛날이야 불편했지만 지금 불편한 거 없죠. 여객선 네. 이런 거 다 해놔서 좋고 다 좋아요. 어머니 여기 뭐 자랑할 데가 어디예요? 가볼 만한 데가? 자랑할 때 할아버지 있는 데 가서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세요? 네. 아니요. 이 집 할아버지. 아, 이 집. 네. 짝꿍인 줄 알았어요. 짝꿍은 아니에요. 아. 우리 할아버지고. 어머니가 최고 좋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나는 여기 죽도서 살아도 어디가 최고 좋은지 몰라. 몰라. 안 땡겨 봐. 산도 안 땡겨. 어. 하도 익숙하니까. 네. 네. 할아버지 옛날부터 똑같아요. 다른 것도 다 알고. 네. 이 할아버지 아주 여기 전문가예요. 전문가예요. 네. 한번 물어볼까요? 물어보시오. 어머니 건강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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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저 미스터 노을이에요. 예. 유튜브인데 지금 방송하는데
어머니 저기 미스터 노을 노을 아시죠 어머니? 해가 지고 뜨는 거 일출일몰 그걸 노을이라고 하는데 미스터는 시군님이란 뜻이거든. 노을시예요. 네 어머니 이거 보면 예 제가 이름 대고 오시면 잘 해주세요. 예. 예. 너무 싸게 해주시지 말고 예. 제가 받으시고 예. 예. 좋은 물건 주시면 되지. 택배도 하시면 좋은데. 어머니 손 좀 잡아보고 예. 우리 어머니 아우 이거 이 손으로 다 해갖고 그냥 그럼 그렇게 하는 거야. 와 고생 많으셨어요. 예. 손님도 만져 뭐야 우리 어머니도 어머니도 나이가 핫드세요? 아니 엄마 내가 들 먹었어. 들 먹었어? 동생이? 동생 말이지 뭐. 예. 형님 동생 하는 거 아니야? 예. 사이 좋게 지내시고. 예. 네. 싸우지 마시고. 예. 네. 네. 소소하다고 말씀하시고. 네. 제가 홍보도 많이 하고 예. 이렇게 방송도 할게요, 언니. 화이팅! 우리 언니 화이팅! 네. 예. 한번 불러보고 올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스네크 바라고 돼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한번 말씀 좀 나눠볼까? 계세요? 안 계시네. 아 볼까요? 망고도 있고요, 딸기, 스무스, 청포도. 아우 종류가 많네요. 땅 아메리카노. 예 여기 앉아갖고 여유 있게 커피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와 이게 돌이 독특하네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네. 이게 여기 돌일까요? 이제 배가 가려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섬 구경하고 섬 여행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섬이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한국에는 섬이 그 거주하는 데를 유인도라고 하는데요. 한 400개 정도 있다고 하고 섬 무인도까지는 3,000개 정도 되고 북한에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황금어장 일반 음식점 갑오징어 3만원 좀 나중에 한 번 더 오면 1박 2일 정도 생각해서 가격도 물어봐야 될 것 같으네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예 여기 여행 좀 왔는데요. 네. 좀 숙박 같은 거는 그 성수기 때는 얼마 받고 비성수기 때는 얼마 받아요? 돼요? 똑같은 거 얼마인가요? 13만원 1인에. 1인에 13만원? 아 그렇군요. 여기는 전체가 다. 예, 단체로 오면 좀 쌉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예. 숙박하고 음식은 또 별도로? 이제 음식 다 해드리고 13만원 받아요. 아, 다 해드리고? 네. 아, 잠자고 먹고 그냥 먹고. 뭐 이제 싸기만 하면 되네? 천천히 드리고. 예? 오시는 날 해물칼국수 드리고. 해물칼국수? 얼굴 좀 나오셔도 돼요? 아, 왜? 조금 큰 거야? 네. 왜요? 아, 녹화하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녹화하고. 얼굴 안 나오셔도 돼요? 저녁에는 그렇게 네. 회하고. 아, 회까지. 회는 뭘 많이 먹을까요? 광어우럭. 광어우럭? 그렇게 해서 13만원. 한번 푸짐하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기 전화번호 연락하면 될까요? 여기 전화번호? 네. 이름이 뭔가요? 저희 죽도 했지. 아, 죽도 했지? 네. 네, 고맙습니다. 한번 비치고 갈게요. 네. 네. 또 연락을 하셔가지고요. 여기는 식사가 다 제공하고요. 저녁에. 예, 다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죽도 횟집입니다. 천일수산 민박 같은 집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와 저거 느티나무인가요? 아우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커피숍은 하나 봤고요. 횟집하고 민박집이 주로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현지인 분들을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여기 현지 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예, 또 놀러 오신 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정보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묵 떡볶이, 예, 떡볶이에 3,500원이네요. 우댕은 한 개에 1,500원. 신발을, 아유, 이제 장화를 저렇게 걸어 놓으셨네. 와, 팬일을 하시니까 뒤집어 놓고 저렇게 말뚝을 박아가고 세워 놓았습니다. 손마을 카페가 있네요. 한번 여기 올라가 볼까요? 와, 멋있습니다. 영화 한 편 찍어야 될 것 같으네요. 아, 커피숍이 있는데 하나요? 참겠네요. 풍경이 어우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와, 뷰 멋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지금 배터리도 소진됐고요. 또 카메라도 열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제가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잘 터지는지, 확인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홍성 남당리 천수만의 보물섬 죽도 둘레길을 2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